네, 생명 존중 12주차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교시에서는 안락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실제로 스위스에서 조력 자살을 갖다가 외국인에도 허용한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이제 사례들도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도 두 명이 이미 스위스에서 조력 자살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렀다는 이제 그 뉴스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이제 확인한 바 있고요. 그리고 거의 끝부분에서는 우리가 존엄사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내용하고 안락사라고 하는 것하고 어떻게 좀 다른지에 대한 내용들도 살펴봤습니다. 2교시 제일 먼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내용은 바로 우리나라에 그러면 존엄사에 대한 논란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함으로써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존엄사 논란과 관련된 그러한 사건이라고 그럴까요? 그러한 내용들이 몇 가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제일 첫 번째 존엄사와 관련된 논란으로 인해서 법적인 그런 이제 결과까지 나오게 된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그게 1997년 12월에 있었던 보라매 병원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요거는 뭐냐면은 58세 남자가 뇌출혈로 응급 환자의 형태로 이제 입원을 한 상태예요. 그랬는데 뇌출혈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좀 상태가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인이 사실은 경제적인 상황도 어렵고 또 치료를 해도 회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이제 판단이 돼서 요구를 합니다, 병원에. 그래서 병원에서도 뭐 치료비도 없고 지금 뭐 살릴 가망성도 희박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환자 부인의 요구로 퇴원을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호흡장치를 제거를 하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집에 이제 퇴원을 하고 나서 곧 사망을 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났을 수 있었는데 이 부인이 뭐냐면 장례 보조금을 갖다 받으려고 파출소에다 이제 신고를 했어요. 죽었다. 그 이제 그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또 퇴원한 이제 그러한 내역들 예. 그런 것들 갖다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뭐냐면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회복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볼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검찰에서 이제 제소를 한 거죠. 그래서 2004년에 무려 한 97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97년 말에. 즉 98년이라고 치더라도 2004년 한 6년 동안 걸려가지고 대법원에서 결국 이제 최종 판결이 났는데요. 의사 두 명을 살인 방조죄로 예. 저렇게 이제 유죄 판결을 갖다 내리게 됩니다.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부인의 경우에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렇게 유죄 판결 취지로 이렇게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요게 유명한 보라매 병원 사건이에요. 그리고 서울대병원에서 2006년 6월에 다시 좀 시간이 꽤 흘렀죠.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72세 여성분인데 말기 간 경변으로 3개월 동안 이제 입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환자도 내가 회생하기 어려우니 나 퇴원시켜 주라. 그리고 나한테 지금 끼고 있는 산소호흡기 이런 거 제거를 해줘라. 또 마찬가지 환자뿐만이 아니라 그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딸도 그런 어머니의 그런 의사의 동의를 해서 그래서 요청을 했어요. 병원에다 요청을 하고 그래서 의사가 환자가 임종 때 소생술이라든가 이런 거 원치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갖다 확인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뗀 거예요. 산소 공급 호흡기를 갖다 제거를 했더니 병원에서 죽었어요.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이제 판단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논란이 어떻게 해서 제기가 됐냐면은, 딸하고 엄마하고 다 이렇게 간병을 하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다 이제 했었던 상황인데, 누구냐? 환자 아들. 즉, 이 딸의 동생, 남동생이 왜 엄마를 이런 거 띄워가지고 죽게 했느냐. 누나를 갖다 살인죄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아쉬움도 있었겠지만, 뭐 글쎄, 우리가 뭐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뭔가도 있었겠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갖다가, 요거는 비교적 신속하게 이제 결론이 내려졌죠. 예.
한 1년 정도 후에 2007년에 7월에 대법원 판결을 갖다 내렸는데 어머니의 의사가 분명했고 딸도 어머니의 의사를 갖다 받아들여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의사하고 협의를 해서 한 거기 때문에 혐의 없다. 무혐의 혐의로 최종 판결이 나요. 이러한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이듬해 또 유명한 세브란스 병원에서 또 77세 할머니의 이런 이제 그 존엄사와 관련된 이런 이제 그 사건이 마찬가지로 법원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됐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77세 할머니인데 폐암이 이제 걸려 있는 상태에서 폐암 검사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게 폐에서 출혈이 되면서 식물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뭐를 갖다가 이제 요구를 하냐면 연명 치료 중단을 갖다 요구를 합니다. 인공호흡기 필요 없다. 또 혈액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주사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러면서 이제 소송을 갖다 제기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뭐냐면 의료진들이 안 된다. 우리의 역할이 사람을 갖다 살리는 일이지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예, 의료진들이 반대를 하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아니 이렇게 되면은 치료비도 계속 올라가고 그렇잖아요. 살 가능성도 없는데 더더군다나 이 가족은 어머니가 평소에 자연스러운 죽음을 갖다가 맞기를 원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들을 늘 하셨다. 그리고 지금이 식물인간 상태로 지금 15개월째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어머니의 의사에 반한다. 존엄하게 그 죽음에 이를 그런 상태로 이제 놔둬야 된다. 라고 해서 이것도 소송을 갖다 제기를 합니다. 예. 이게 아주 본격적인 존엄사 논란이 된 거예요. 2008년에. 예. 이것을 바로 우리가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2009년 5월 무려 1년 이상을 끌게 됩니다. 대법원에서 인공호흡기 제거해라. 분명히 환자도 그렇게 평소에 이야기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가족들의 그런 의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의료진에게 전달을 했고 그러고 하니 제거를 해라. 그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최종 판결을 갖다 내렸어요. 와, 그랬는데 이 할머니 제거를 했거든요. 2009년 5월에 이제 판결이 내려지면서 바로 그 다음 날인 것 같은 제거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 식물인간 상태로요. 2010년 1월까지 무려 6개월, 7개월 이상을 갖다 계속 살아 계셨었어요. 이것이 그래서 굉장히 이러한 부분들, 즉 존엄사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환자의 어떤 그런 이제 권리, 편안하게 죽을, 존엄하게 죽을 그런 권리들도 인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들의 논란이 굉장히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국회에서 이제 이 존엄사와 관련된 법안이 이제 논의가 됩니다. 예. 저런 이제 문제가 있은 이듬해 2008년에 옛날이죠. 현재 새누리당인데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이죠. 그렇죠? 거기서 김충환 의원이 호스피스 완화 치료에 관한 법 제정안을 갖다가 예. 이때 이제 입법을 갖다가 이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게 그 이듬해 이제 발의가 됐었던 신상진 의원이 2009년에 존엄사법 제정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의를 또 하게 돼요. 예. 그런데 요게 18대 국회가 임기 만료되면서 종료가 되면서 폐기가 됩니다. 여기에 포함이 돼 가지고 저것도 마찬가지 김충환 의원 것도 폐기가 돼요. 그리고 다시 2009년에 요게 이제 폐기가 되니까는 김세현 새누리당 의원이 다시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이라고 하는 자연사법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법안을 갖다 이제 발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입법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소위 이제 그 김할머니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세브란스에서 존엄하게 죽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것이 이제 뉴스에서 오르내리면서 이때 여론조사를 갖다 실시했더니 존엄사 도입 찬성한다가 88%, 거의 90%에 육박했어요. 그리고 반대가 11.7%
밖에 되질 않으니까, 이거는 뭐 이런 정도가 되니까는 이제 국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라 그럴까, 사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갖다 이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러한 이제 차원의 존엄사를 갖다 찬성하게 되는 그런 이제 분위기, 그런 것들이 형성되는, 그런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환자 고통을 갖다 경감한다는, 그래서 환자의 그런 어떤 그 의지를 갖다가 중요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환자의 존엄과 품위 유지가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이거 두 개 합하니까 얼마예요? 벌써 저것만 해도 거의 70% 육박하는 거. 이러한 논란들, 그리고 자기결정권을 타인에게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의 이제 의견이 반영이 돼서 아주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요. 국가별 존엄사 허용과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안락사와 연계되어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독일,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뭐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미국.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그해 대법원에서 바로 세브란스하고 이제 어떤 법률 분쟁이 있었을 때 허락을 하잖아요. 존엄사라고 하는 그런 이제 법으로는 되어 있지 않지만 판례로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예. 이러한 이제 부분이 있었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난 2013년에 비로소 5월에 연명치료 중단 권고안이 이제 처음 마련이 됩니다. 법으로 이때까지도 마련이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연명치료 중단법과 관련된 논의를 갖다 좀 살펴보면, 1997년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예, 보라매 병원에 있었던 인공호흡기, 이걸 갖다 강제 퇴원시킨, 요것이 이제, 살인 혐의로 고발이 돼가지고 유죄 판결이 났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2009년에는 식물인간 상태 연대 이제 세브란스에서 있었던 김할머니 사건입니다. 이게 이른바. 예. 요것이 이제 연명의료를 갖다 중단하게 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러고서 이제 호흡기 그 유지장치를 갖다 뗐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개월 이상을 갖다가 계속 살아 계셨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존엄사를 갖다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분위기를 갖다 이제 가져오게 됐고요. 2010년에 종교계에서도 사회적 협의체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 예, 얘기가 됐고, 2012년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정부에 대해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를 갖다가, 법률적으로 만들어라. 라고 권고를 하게 됐고요. 비로소 아까 잠깐 보인 것처럼 2013년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연명치료 중단법 권고안을 갖다가 이제, 초안을 갖다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에 12월에 국회 보건복지 법안 심사소위에서 완화 의료 및 연명 의료 중단법을 갖다가 의결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2016년 1월 9일에 이제 저런 것들이 이제 보완이 돼서 최종적으로 법률 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길어요.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 이것이 가결이 됩니다. 2016년이 돼서야 비로소. 그런데 이것도 2017년이 돼서야 시범사업으로 수행을 하게 되고요. 2018년 2월, 불과 작년 재작년 2월에 이 법안이 실제 이제 가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그 오랜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그 지내면서 법률안이 보완이 되고 또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법률적으로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됐어요. 그래서 법원이 제시한 연명치료 중단, 소위 이야기하는 조금 전에 이제 그 법안을 갖다 우리가 줄여서 요즘은 이제 연명치료 중단법 또는 존엄사법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요. 허용 기준은 분명하게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회생 가능성이 없어야 된다. 이거 누가 판단하겠어요? 가족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이. 예. 그래서 의료진들이 이런 것들, 그것도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제 회의를 통해서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진지하고 합리적인 치료 중단 의사가 분명히 있어야 돼. 환자뿐만이 아니라 가족, 예, 이런 사람들의. 그래서 환자 자신의 치료 중단 의사가 분명히 이제 있어야 되고, 가족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환자의 연명을 위한 치료만 중단할 수 있는 거야. 연명을 위한 치료만 중단할 수 있는 것이지, 진짜 낫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치료들은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완화를 위한 치료나 일상 진료는 중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중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진통제라든가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투여를 합니다. 예. 지금도 의사에게만 그리고 치료 중단 자격을 갖다 부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료 중단 자격은 의사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갖다가 법원이 제시한 연명 치료 중단 허용 기준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바로 이러한 것들은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갖다가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렇게 확인합니다. 환자의 의사 능력이 있을 때는 연명의료 계획서 또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라고 하는 서류에다가 환자가 작성을 해야 돼요. 작성을 해서 사인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해놔야 돼요. 두 번째, 환자의 의사 능력이 없을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말기 암 환자라든가 거의 뭐 의식이 거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플러스 의사 두 명의 확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 두 명 이상이 일치하는 진술. 그리고 의사가 이거를 또 확인을 해야 돼.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 직계존비석,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석이 없을 경우에 형제가 대신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예. 환자 가족이 1인일 경우에는 1인의 진실. 예. 이런 걸로 이제 가능하고요. 환자의 의사를 갖다 확인할 수 없고 의사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친권자가. 예. 친권자인 법정 대리인이 결정하고 의사 두 명이 확인하면 되고요.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 이것도 반드시 의사 두 명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2017년 10월 23일부터 예. 이런 것들 갖다 이제 받도록 되어 있고요. 2017년 10월 23일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2016년에 법안이 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시범 사업을 갖다 2017년 10월에서 이제 시범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 2월부터 본격 시행을 하게 돼요. 예, 굉장히 지난한 그런 이제 시간을 갖다가 지내왔고요. 예, 바로 이러한 연명의료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다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심폐소생술, 또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예, 그다음에 항암제 투여 이러한 이제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가 별로 없어. 예, 생명만 연장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임종 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이러한 행위를 갖다가 우리가 연명의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명의료를 갖다가 중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존엄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연명의료에 관한 법률적인 근거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었죠. 굉장히 깁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이제 준거 되어 있고요. 여기에 분명하게 목적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 잠깐 읽어드리면 이 법은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뭘 갖다 추구하고자 하는 거냐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자기결정권. 그 다음에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그런 권리, 이런 것들을 갖다 인정하겠다는 거죠. 예, 이것이 바로 이제 연명의료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존엄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연명치료를 갖다 이제 거부하는, 중단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여기 지금 할머니께서 생전에 유언을 하셨죠. 내가 세상하기 힘들어지면, 너희들도 힘들고 나도 힘드니 나는, 존엄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그러니 절대 인공호흡기 끼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제 말씀을 그대로 이제 인정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의미가 담긴 것이 존엄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바로 이런 이야기고요. 예, 그래서 존엄사는 연명치료를 갖다가 하지 않는 거부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의사를 갖다 표현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예, 이런 것들을 갖다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의료기관에 이것도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마찬가지로 작성하는 거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이제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연명치료를 갖다 거부하고 존엄사에 이르게 되는 이제 그러한 결과는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자, 동영상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잘 사는 법 웰빙 못지않게 잘 죽는 법, 웰 다잉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달라지는 임종 문화를 신경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8년 폐암 조직 검사를 받다 뇌손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김할머니. 가족들은 김할머니가 평소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 했다며
병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이 살아있는 환자에 대한 치료를 중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면서 1년 넘게 법정 공방이 진행됐습니다. 결국 지난 2009년 존엄사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인공호흡기가 제거됐습니다. 김할머니 사례는 국내 첫 존엄사 인정 판결로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죽음에 대한 달라진 인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5살 이상 노인 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가운데 암연골인 88.9%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반대한다고 응답한 겁니다. 또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전국의 20살 이상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7%가 임종을 맡기 원하는 장소로 집을 선택했습니다. 호스피스 의료기관이 20%를 차지했고 병원과 요양원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임종이 임박했을 때 연명의료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담은 문서인 사전의향서 작성자도 지난해 기준 2만여 명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변화가 나타나는 원인을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과거에는 오래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목표였다면 기대 수명이 크게 늘어난 요즘에는 잘 사는 것 이상으로 삶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관심의 대상이 된 겁니다. 고령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에 있는 국가들의 평균보다도 지금 평균 수명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수명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폼이 있는 죽음을 의미하는 웰다잉. 고령화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진 현대인들에게 편안한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YTN 사이언스 신경은입니다. 네, 그래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갖다가 거부함으로써 존엄한 죽음을 갖다 맞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회적인 그런 이제 현상을 갖다가 이제 뉴스에 이렇게 나왔었고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이제 시범 사업으로 시행이 됐었다고 했잖아요. 2017년 후반부에 시범 사업으로 시행하면서 무려 두 달 만에 3천여 명이 이렇게 연명치료 중단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존엄사에 이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중환자가 무의미한 수명 연장을 거부할 수 있는 법, 이른바 존엄사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3,200여 명이 넘는 환자들이 연명의료를 거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모은희 기자입니다. 임종을 앞둔 환자가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라 말기 암이나 만성 간경화 등 치료를 해도 호전되지 않는 환자들은 이 같은 연명의료 대신 자연스러운 죽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월 4일 법이 시행된 이후 두 달 동안 3,274명이 연명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8명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미리 작성해두었다가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을 맞자 연명의료를 중단했습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중병에 걸릴 경우에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미리 밝혀두는 서류로 성인이면 건강한 사람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4,700여 명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말기 환자의 경우에는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병원에서 담당 의사가 서류를 작성합니다.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밝히면 되는데 의식이 없어 불가능할 경우 가족들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연명의료를 거부한 환자 3,200여 명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 2,122명이 가족들의 합의로 품이 있는 죽음을 택했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존엄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회적 분위기로 이렇게 이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이제 그런 그 분위기를 갖다 이제 느낄 수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조사를 통해서도 2011년 9월에 이미 꽤 됐죠. 예, 김할머니 사건 이제 그 즈음에서도 말기 환자의 90%,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100%가 연명치료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미 형성이 돼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오래전이죠. 그리고 특히 연명치료에 대한 노인의 생각을 갖다 2015년에도 조사를 했었는데 이때도 노인들의 경우가
연명치료 반대한다가 반이 넘었어요. 예. 반대하는 편이다 라고 하는 게 36.7%. 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것만 해도 거의 90% 아니에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어떤 그 존엄한 죽음에 대한 그런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확대가 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연명치료법 법이 가결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명치료를 갖다가 거부하는 그런 이제 의향서에다가 사인도 하게 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해서 연명치료를 거부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갖다 이제 가져온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 사회 전반에 임종문화 이런 것까지 이제 바꾸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다 이제 가져오게 되고요. 바로 그런 내용 마찬가지 영상을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지난해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은 죽음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우리나라의 임종문화를 바꾼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제 법 시행 1년을 넘기면서 연명의료 중단 대상 환자와 적용 시술의 범위가 확대되는데 연명의료 중단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 법 시행 1년을 맞아 연명의료결정법이 개정됐습니다. 기존의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네 가지로 제한됐던 연명의료 시술 범위가 확대됩니다. 에크모로 불리는 체외생명유지술과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그 밖에 담당 의사가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추가됐습니다. 또 질환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말기 환자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는 담당 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 때문에 죽음의 과정이 길어지게 된 이 현상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를 표현해 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환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가족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기존에는 배우자와 자손을 포함해 모든 직계혈족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와 부모, 자식 등 일촌 이내 직계 좀비 속의 동의만 받으면 됩니다. 가족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도 신고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지난 사람에서 1년 이상 지난 사람으로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독거노인이나 가족과 헤어진 지 오래된 사람,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엔 규정이 없어 계속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네, 요거는 바로 작년 연명의료가 2018년 2월에 이제 그 시행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작년 1년이 지나고 나서 그동안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 또 법이 이제 일부 개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의 내용을 갖다 같이 포함해서 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조사에 의하면은 바로 작년 12월 자료예요. 예. 그러니까는 비교적 최근이죠. 몇 달 전입니다. 연명치료 중단 환자가 7만 명에 돌파를 하고요. 사전 중단, 사전 연명의료 그 중단 의향서 여기에 이제 작성을 한 사람이 43만 명.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사회적인 그런 어떤 분위기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영상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2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뒤 지금까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지정기관에 미리 등록한 사람이 42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 135개 등록기관에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42만 2천여 명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27만 명이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오늘 자신의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면서 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에는 어떤 연명치료도 무의미하다며 건강할 때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연명의료와 존엄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앞부분에서는 안락사에 대한 이야기, 그죠? 예. 그런, 부분도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또 존엄사에 대한 이야기, 같이 포함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엄사, 안락사, 연명치료 중단. 예,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도록 이렇게 이제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